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꿈에도 몰랐던 재밌는 사실들 16가지! 어떤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매일 마시는 공기 중 25%는 다른 사람의 방귀가 섞여 있다. 뭐라고요? 무려 4분의 1, 25%가. 꼈어요? 두 번째, 발렌타인데이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날 중 하루입니다. 왜요? 아무래도 외로우니까. 세 번째, 매해 미국에서 결혼한 8 커플 중 한 커플은 온라인으로 만났다. 우리 한국도 이런 뭐 채팅 어플이나 이런 데서 많이 만나더라고요. 요즘에 정말 다양한 채팅 어플들이 많이 나왔어요. 네네. 네 번째, 세계에서 가장 흔한 이름은 무하마드이다. 무하마드 뭐 땡땡 이런 거는 영화나 책에서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. 맞아요. 다섯 번째, 기린은 기침을 할 수 없다. 기린을 정말 사랑하는 1인으로서 이거 몰랐네요. 그럼 다른 동물들은 기침을 하나? 그러니까요. 여섯 번째, 사람은 적어도 900만 명과 생일을 공유한다. 이게 그러니까 나랑 생일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? 그렇죠. 오. 똑같은 날 똑같은 생일 공유를 한다는 거죠. 일곱 번째, 손은 계단을 오를 수는 있어도 내려올 수는 없다. 이건 알고 있었어요. 진짜 왜요? 소 뒷걸음질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죠. 앞으로 못 내려요? 여덟 번째, 파란 눈은 돌연변이이고 그 이전엔 모든 사람이 갈색 눈이었다. 파란 눈동자 저는 개인적으로 예쁘죠? 너무 멋있어요. 맞아. 아홉 번째, 사람은 하루 평균 15번 웃는다. 생각해보니까 저는 15번 웃는 날도 있고 안 웃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. 평균 맞는 것 같아요. 열 번째, 모든 대륙에는 로마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다. 이거는 어디서 들었거든요. 알고 있었어요. 열한 번째, 아기는 슬개골이 없이 태어난다. 커가면서 슬개골이 생기고 발달된다는 거죠. 열두 번째, 올빼미는 파란색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새이다. 그럼 다른 새는 파란색을 못 보는 거네요? 그렇겠죠. 13번째, 평균적으로 오른손잡이의 수명이 왼손잡이보다 9년 이상 더 길다. 이건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. 왜 그러지? 14번째,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꿈을 꾼다. 맞아, 강아지 꿈 꾼다고요. 그래요? 진짜 꿈꾸고 혼자 이렇게 달리고 막 이래요. 15번째, 90%의 꿈은 일어난 후 10분 안에 모두 잊어버린다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어저께도 꿈을 꿨는데 일어났더니 기억이 안 나. 맞아. 막 약간 기억하고 싶은 꿈 있잖아. 막 다시 자볼까? 막 이런 거. 16번째, 일반적으로 사람은 평생 꿈꾸는 일에 약 6년을 사용한다. 저는 진짜 뭐 한 6, 7년 쓴 것 같아요. 맞아요. 인정해요. 꿈에도 몰랐던 사실들이라고 해서 어떤 게 있을까 했는데 정말 내 주변에 있던 사실들이었네요. 저도 이번 기회에 몰랐던 것도 알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. 맞아요. 재밌었어요.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